오늘은 악어 모양의 섬들이 모여 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악어섬 충주 악어봉에 왔습니다. 아련역에요. 출입금지구역 쪽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곳을 이렇게 출입금지시켰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악산국립공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출입금지 지역입니다. 오셨던 길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올라가지 말한 대로 또 올라가야 악어봉을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초입이요. 상당히 좀 길이 가파르거든요. 악어 있어요, 위에? 조금 올라오니까요. 바로 이제 능선길 나옵니다. 앞에 입구에만 잠깐 힘이 드네요. 아, 뒤돌아보니까 여기도 경치 아주 시원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여전히 출입을 금지하는 플라이즈 걸려 있습니다. 이거 충주어예요. 악어가 많이 있다 해서 좀 왔더니 여기 또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네, 악어 보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악어를 보시려고 많은 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아, 그래도 다 보고 오신가 봅니다, 지금. 형님도 지금 악어를 보러 왔는데 보지는 못했는가 봐요. 아저씨 악어 보여줄게. 악어 보이기가 쉽진 않겠는데 역시 힘들면 함께 뒤돌아 봐야 됩니다. 아직 뭐 악어처럼은 크게 보이진 않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보이네요. 올라가는 경사길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아, 첫 번째 전망대 왔더니요. 예,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악어처럼. 그렇게 악어가 쉽게 보여지진 않네요. 악어 보러요. 이렇게 강아지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꼭 와보셔요. 너무너무 좋답니다. 하산할 때는요 상당히 경사가 있어서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워 조심하셔서 천천히 내려가셔야 됩니다. 악어한테 쫓기듯이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악어봉에서 악어를 보시고 내려오셔서 게으른 악어 카페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게으른 악어 카페에서는요 악어섬 조망을 보며 커피나 라면 등을 먹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외에는요 옆쪽 악어 모양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포토존도 있고요. 예쁜 충주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건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저기 풍경 좋은 곳을 많이 다녀봤지만 악어섬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다만 비법정 탐방로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